안녕하세요, 윤주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버터를 소개해보고 싶어 가져와 봤어요. 언뜻 사탕 같아 보이는 라콩비에트 버터입니다. 버터계에 에르메스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버터의 품질도 좋지만 무엇보다 한 번에 먹기 편하게 이렇게 소분 포장되어 있어 기내 1등석 버터로도 많이 이용되고 호텔에서 볼 수 있어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호텔에서 처음 먹어보고 한눈에 반해 구입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궁금해하던 핫한 버터입니다. 이렇게 15g씩 캔디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고 식탁이 화려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즈니 버터와 비슷하게 노란빛을 띈 것이 특징이에요. 소가 사료가 아닌 싱싱한 풀을 직접 뜯어 먹어야 노란 버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프랑스산의 AOP 인증을 받은 버터입니다. AOP가 붙은 버터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이즈니 버터, 에슐의 버터, 그리고 이 라콩비에트 버터 등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만든 최고의 식재료 인증이라고 합니다. 치즈, 버터, 와인, 소세지 등에 이 AOP를 붙인다고 해요. 이런 원기둥 모양이라 손으로 꼭 쥐고 있으면 잘 녹더라고요. 이렇게 연노란 빛의 크리미한 텍스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이 버터는 무염 버터예요. 개인적으로 가염보다 무염을 좋아합니다. 가염이 빵에 발라먹기 좋다 하지만 저는 무염 버터를 빵에 발라먹어도 버터 향이 더 잘 느껴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빵에 슥슥 발라먹으면 라콩비에트 특유의 고소하고 부드럽고 살살 녹는 버터가 느껴집니다. 바게트가 빵 중에서는 가장 향이 안 나서 버터랑 먹었을 때 버터의 풍미가 잘 느껴졌어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라콩비에트의 우유향 같은 풍미가 좋아서 요리에서도 맛있습니다. 오믈렛 달걀말이 했으면 우유를 안 넣어도 우유향이 나고 버터, 다진 마늘, 설탕을 섞어서 오징어에 발라 에어프라이어에 15분 구워주면 향기로운 버터향이 가득한 오징어 버터구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라콩비에트를 좋아하지만 국내에 정식 수입되고 있지 않아 조금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국내에는 개인이 공동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버터를 알게 됐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제품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